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사 때문에 정신없어서 영상에 좀 신경을 못 썼거든요. 이사 온 집에서 첫 촬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토니모리에서 오랜만에 틴트 신상이 나왔어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컬러풀 워터 전색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토니모리가 두 번째로 출시한 게릿라인 틴트로 오랜 시간 동안 번짐 없이 촉촉하게 쓸수 있는 게리프루프 틴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토니모리 신상 틴트 기대하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신상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뭔가 정가로 구매하세요 이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8월 31일까지 1개 구매할 때15% 할인이 되고요. 2개 구매 시2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기간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신상 틴트를 겟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찍으면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지속력이 미쳤어요, 여러분. 지속력이 미쳐서 저 앞에 리벤아이 리무버 갖다 놓고서 하는데도 정말 착색도 잘 되고, 이거 지속력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볼 만한 틴트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지속력 좋고 가벼운 틴트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색상 리뷰를 보기 전에 제가 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워터 틴트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워터 제형의 틴트입니다. 그래서 발랐을 때좀 부담감이 없고 다른 틴트들처럼 좀 텁텁하다? 약간 무겁다?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가볍게 쓱 발리는 그리고 입술에 싹 피팅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워터 틴트들은 조금 보습력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보습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주름 부각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매끈하게 입술이 예쁘게 발렸어요. 이거는 제가 발랐을 때 느꼈던 게 아, 이건 진짜 내가 손 많이 가겠다라고 생각한 틴트예요. 그리고 이게 픽싱 프루프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닦아내도 묻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번 닦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묻어남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속력이 엄청 좋고 이 착색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컬러별로 착색이 되는 게 있고 약간 착색이 됐을 때 핑크 착색이 남는 그런 립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섯 컬러 모두 다 오렌지 컬러가 가미되어 있어도 처음에 이렇게 닦아낼 때는 오렌지 컬러가 묻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에 착색된 걸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엔 좀 핑크 컬러로 남더라고요.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터 틴트 제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제형인 물과 만나도 잘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워터프루프 제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을 제대로 뿌려볼게요. 내 화장이 쥐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닦아내볼게요. 오히려 제 화장이 쥐어진 것 같아요. 보면 입술 그대로 있죠. 여름이어서 휴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고 완전 제대로 된 워터프루프 제형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뿌려도 끄떡 없는 워터프루프 제형의 틴트입니다. 이게 워낙 지속력이 좋다 보니까 물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뭘 먹을 때도 잘안 지워지거든요. 어디 중요한 자리 가거나 이럴 때좀 입술 지워지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다시 화장하기도, 화장 고치기도 그렇고 그럴 때 바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되게 까다로운 피부고 건성이어가지고 이런 입술도 잘 건조해지고 갈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써본 틴트 중에 제일 건조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바른 컬러는 1호
베이지 오렌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손등에 올렸을 때 베이지 컬러인데 굉장히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베이지 컬러들하고는 또 색다른 느낌이 있고 제 입술에 올렸을 때는 약간의 핑크빛도 같이 감돌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짜 이 컬러는 톤 상관없이 아무 분들이나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어떤 화장에도 좀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무난한 데일리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바른 이 컬러는 2호 오마이 로즈 컬러입니다. 한때 MLBB 말린 장미 컬러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딱 그 컬러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지금도 그 유행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많은 그런 컬러인 것 같은데 요번에 진짜 이 토니머리에서도 이 말린 장미 컬러 정석을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이 틴트에서. 그리고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1호 베이지 오렌지 컬러랑 같이 이것도 어느 누구나 어느 메이크업에든 진짜 구애 안 받고 데일리 립으로 바를 수 있는 그런 립 같아요. 제가 세 번째로 바른 이 컬러는 3호 푸시아 판타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같이 손등에 올렸을 때 보면은 되게 푸시아 컬러가 많이 가미된 핑크 립이고요. 이거는 진짜 쿨톤의 정석 컬러 같아요. 1호, 2호는 무난무난한 컬러들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쿨톤이 바르기 딱 좋은 컬러 같고 사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푸시아 컬러가 들어가거나 이런 컬러들이 되게 잘 안 어울렸는데 지금 카메라 화면에 보이는 제 얼굴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바르면서 와 이거 진짜 그 예쁜 푸시아 컬러가 딱 들어가 있어서 진짜 예쁜 핑크빛이 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핑크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냥 피부가 까맣든 하얗든 상관없이 그냥 쿨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컬러예요.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바른 이 컬러는 4호 레드 핫 컬러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손등에 발라봤는데요. 이 립의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는 리얼 레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웜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오렌지 레드빛 같아요. 딱 제 손등에 올렸을 때도 오렌지 컬러가 조금 많이 도는 그런 맑은 레드 컬러거든요. 맑은 오렌지 레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탁하기보다는 정말 맑아서 얼굴 좀 생동감 있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 같아요. 제가 오렌지 레드 립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손꼽힐 정도로 이쁘게 나온 컬러 같아요. 제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발라본 컬러는 5호 칠리 레드 컬러입니다. 되게 딥하면서도 저채도의 붉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칠리 레드 컬러예요. 근데 저는 이걸 바르면서 1호 베이지 오렌지랑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너무 이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역시나 이 손등 컬러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칠리, 레드 스파이시 그런 컬러거든요. 색이 너무 예뻐요. 입술 포인트 주기에도 너무 좋은 립 같아요. 이렇게 토니모리 신상 립인 게리 틴트 컬러풀 워터 신상 다섯 가지 컬러 전 색상 모두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 원픽은 이 2호 오 마이 로즈 컬러랑 이 마지막 5호 칠리 레드 컬러가 정말 제 취향 저격 컬러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셨나요?
이 컬러의 지속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데,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얼마나 이 컬러의 지속력이 오래 지속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면 소금 넣을 거 밖에 없는데 저희가 주위에 눈치가 스파시 넘기 있어서 대박 먹으면 제가 외출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가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 밥 먹고, 뭐하고, 입을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이세요? 입술 그대로 있어요. 조금 뭐 안쪽에 살짝 지워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다시 수정화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속력이 강합니다. 정말 저 먹을 때 입술에 다 묻히면서 먹는 스타일이라서 물티슈로 계속 닦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진하게 지속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데 따로 립밤을 바르지 않아도 지금까지 딱히 건조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써본 워터 틴트 제형 중에 제일 촉촉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할인 내용 알려드릴게요. 8월 31일까지 한 개를 구매하면 15%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개 구매 시20% 할인이 되니까 꼭이 할인 기간에 맞춰서 저렴하게 워터 틴트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